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살아온 세 자매가 제주에서 발견됐다. 확인된 세 자매의 나이는 각각 23살, 21살, 14살이었다.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 나이인 딸 비아앙, 14,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,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,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. 에이씨는 딸 비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. 게다가 비앙은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앞서 태어난 딸 씨양, 21, 과디양, 23세 역시 마찬가지였다. 즉, 세 자매는 그동안 법적인 이름이나 주소,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것은 물론 의무교육이나 의료 혜택 또한 전혀 받지 못한 셈이다. 이 같은 일은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. 당시 A씨와 동행한 세 자매는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, 이를 들은 주민센터 직원은 세 자매가 무호적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.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이후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 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그동안 학교에서의 정식 수업 대신 EBS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세 자매를 교육시켰으며 현재 세 자매 모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밝은 상태라고 설명했다. 세 자매는 이날 출생신고를 위해 유전자, DNA 검사를 진행했다.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. 경찰 관계자는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, 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양의 아닌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.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.com